경찰관이 총기와 실탄을 빼내서 집에서 부인을 쏴서 숨지게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대전에서 서주석 기자입니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미안아, 미세. 경찰 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37살 최영진 순경. 오늘 새벽 2시 반쯤 최순경은 권총 3자루와 소총 2정, 그리고 실탄 200여 발을 무기고에서 몰래 빼내 4km쯤 떨어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순경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평소 불화가 잦았던 부인 28살 백문순 씨를 깨운 뒤 심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방 안에서 부부싸움 끝에 부인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했습니다. 최순경은 몸에 총을 맞고 즉사한 부인을 방 안에 그대로 방치한 채 옥상으로 올라가 켈빈 소총을 난사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최순경은 투항 권유를 받고 총기 난동 3시간 반 만인 10시 반쯤 검거됐습니다. 최순경은 섬지역 근무 등으로 집을 자주 비운 이로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심한 열등감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까? 낯선 사람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심적으로 조금... 시골 파출소는 당직 근무를 혼자 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총기를 빼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오늘 사건은 총기 관리 체제의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